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방학인데요. 엄마들하고 아이들 싸우지는 않으시나요? 맛있는 거 내놓으라고 맨날 졸르지 않나요? 지금 이제 간식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치즈 토스트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팬이 좀 이제 적당히 달궈졌으면요. 이거의 관건은 버터를 골고루 빵에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가 허실이 안 되도록 쓸데없이 버터가 타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빵을 버터를 녹여서 빵에 충분히 묻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많이 먹었죠? 뒤집어서 또 한 개를 조그맣게 잘라놔서 또 한 개를 먹여주는 거예요. 골고루 또 한 개를, 이거 좀 덜 먹었으니까 덜 먹은 애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는 이제 차단시켜 놓고 덜 먹은 애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치즈를 얹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덮어버리면 맛없어요. 치즈채 구울 거예요. 자, 오케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불 좀 조정하신 다음에 치즈를 너무 삐져나가게 하지 말고요. 가운데만 딱 해서 괜찮아, 이따 다 붙어요. 한쪽만 해도 여러분 맛있어요. 근데 저는 맛에 욕심이 많아서 양쪽 다 해요.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불을 좀 약하게 놓고 이렇게 됐어요. 맛있겠죠? 이것만 드셔도 맛있어요. 맛있겠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지금 제가 하다가 또 아이디어 나왔어요. 잘 됐습니다. 치즈가 쫀득쫀득하면서요. 고소하면서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드셔보시면 다른 토스트나 샌드위치 맛없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시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치즈를 여기다 놔요. 놓고 빵을 이렇게 덮어요. 그 다음에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훨씬 쉽게 될 거예요. 이렇게 놓으세요. 눌러주세요. 이제 좀 기다려주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불이 또 너무 낮아요. 아, 불 비율 맞추기 어렵네요. 여기도 이렇게 식빵 크기만큼 놓으시고 놔주세요. 여기도 빵 크기만큼 놓고 뒤집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뒤집으면 노릇노릇 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꾹꾹 눌러 주세요.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맛은 정말 맛있습니다. 무조건 맛있어요. 조금 더 구워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맛있고요. 좀 누릇누릇하면 더 맛있어요. 좀 더 둘게요. 이런 거는 엄마들이
먹어가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아까우니까 저도 다 먹었어요. 아유, 다 됐습니다. 불 끌게요. 이렇게 이렇게 노릇노릇해져야 돼요. 이제 세팅해 볼게요. 네, 여러분 먹기 좋게 이것도 저는 좀 잘라 놓을 거예요. 요렇게 자르시든지 사각으로 자르시든지.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좀 이쁘겠죠? 아, 제가 쓰던 집게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먹기 좋게, 들고 먹기 좋게 이런 식으로 좀 잘라줄 거예요. 식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이쁜 거를 이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이뻐요. 자, 이거는 아카시아 꿀이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시판 되는 맛있는 소스 많아요. 그죠? 저는 그 머스터드에다가 칠리에다가 마요네즈에다 막 좀 섞었거든요. 꼭 한번 만드셔서요. 인기 있는 엄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운 치즈 토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낫겠죠? 구운 치즈 토스트 만들어 봤습니다. 인기 있는 엄마 되시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